15강의 1번. 우선 한글 주제를 보면은 대부분의 영재들은 개혁자로 성장하지 않는다. 자, 영재 얘기였는데 우리 여기서 뉘앙스가 이 작가가 말하는 게 영재를 조금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좋게 얘기를 하지 않지. 왜냐하면 이 영재라는 것들이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사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무언가 이제 부서지거나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냥 순리대로만 따라가는, 약간 그래서 조금 비꼬는 듯한, 자, 그런 의미로 쓰였어. 자, 빨리 이제 우리 본문을 내려가 보면, 자, most prodigies, 우리 prodigy가 영재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gifted children이야. 재능 있는 아이들은 또 make a transition. 자, 여기 transition 한다라는 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건데, 자, 지금 to냐 from이냐? 여기 밑에 보니까 to가 보여. 자, 이게 우리 from A to B의 구절이잖아, 그치? I에서, 자, O에서 가로 열면 learned rapidly effortlessly가 보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child 꿈인데, 우리 child 단수니까 뒤에 이제 3인칭 단수 s 붙여줘야 돼. 자, 어떤 아이에서냐? 자, learns. 자, 배우는데 아주 빠르고, 자, 우리 effortlessly 하면 아주 그냥 수월하게, 이제 readily 하게. 자, 왜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그치? 굉장히 빠르고 수월하게 배우는 아이에서. 자, 근데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봐봐. 어디서 이제 배우냐면, in an established domain이야. 자, 여기 우리가 established 분사가 도메인을 꾸미는데, 이미 기존의 영역이야. 만들어진 영역이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얘를 바꿔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얘를 알아둬야 돼. 자, 약간 이제 그거잖아.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만들어진 영역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고 빠르게 배우는데, 거기에서, 자, from A to B의 구절이라고 했지. 자, 성인이 되는 데까지 얘네가 어떤 make a transition. 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야. 자, 어떤 성인이냐? Who ultimately remakes the domain. 자, 주격관계 대명사. 자, remakes 주의해야 되지. 앞에 선행사 단수니까. 궁극적으로는, 자, 한 영역을 개조하는 어른이 될 때까지의, 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자, they apply. 자, 이 데이가 가르켜 I'm most prodigious.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용을 하는데, 자, their extraordinary abilities. 자, 굉장히 뛰어난이잖아, 그치? 뛰어난 능력을 in ordinary ways. 우리 여기 나는 ordinary하고 extraordinary 반대말이잖아. 그 사실 거꾸로 돼야 돼. 그냥 ordinary한 능력을 굉장히 뛰어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평범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대. 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콤마, 자, 본사 구문 돼야 되겠지. 마스터링 하면서, 우리 마스터링이 여기서는 아주 완벽하게 해내면서야. 그러니까 여기 참 문제가, 일은 굉장히 완벽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왜냐면 뛰어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평범한 방식, 기존에 만들어진 방식에서 해내는 게 문제지. 자, without questioning, 자, 의구심을 품지 않고서, 자, 우리 뒤에 나오는 default라는 단어가 우리 책에서는, 자, 뭐, 우리 뭐, 기초 설정,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그 의미가 기초 설정이라는 게, 쌤 여기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지. Established domain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영역에서 의문을 품지 않는 거야.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여기 시스템이 이렇지? 얘네가 좀 그러고 리메이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의구심을 품지 않아. 자, 그리고 and 뒤에, 자, 우리 without 전치사 병렬이네. 그러면서 without making waves, 자, 어떤 풍파를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아까 보면 그냥 조용히 자기 할말 하는 거야, 그치? 풍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얘네가 풍파를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default 돼 있고 established 돼 있는 그 도메인에 뭔가 의구심을 품고 막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항의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자,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in every domain they enter이 보이지? 우리 they enter 괄호 묶으면,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빠져 있고, 자, 중요한 게 엔터를 이제 전치사 안 붙는 거지.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랬거든. 자,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they play is safe. 자, 우리 요게 한 단어로 그냥 안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Don't take a risk지. 아까처럼, 자, 풍파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떻게? By following the conventional paths가 보이는데, 자, 이 convention 종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의 그 길을 그냥 따라간대. 우리 그럼 여기도 볼게. 자, 여기 나니 conventional, 자, path가 이제 의미하는 게 앞에나 established domain default야. 자, 이렇게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 문법 중요한 게 나와. 자, 여기 to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다. 그래서 이게 뒤에 succeed라는 동사가 걸리면 절대 안 돼. 잠깐만. 자, 저번에 선생님 수업하면서도 강조했지만 path to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자, 절대 이렇게 쓰지 않는 거. 자, 이건 틀리지. 자, 이렇게 명사형 성공이란 명사가 걸려줘야 돼요. 성공으로 가는 종래의 길을 그냥 따라가, 그치? 위험을 무릅쓰면 자기 성공의 길이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흐름을 보면은 앞에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란 문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가 나오니까 자, 이제 흐름 잘 보자. 이제 그들은 doctors 의사가 되는데 자, 위에 좀 지울게. 아, 여기 소리. 자, who heal their patients. 자, 의사니까 당연히 그들의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Without fighting. 싸우지 않고서. To fix the broken systems가 보이지? 자, 이 broken, 이제 깨진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엉망진창의 그런 시스템을 고치려고 싸우잖아. 그치? 아까 나왔잖아. 저 어떤 풍파 일으키지 않고 종래의 길을 그냥 따라간다 그랬지. 당연히 시스템이란 명사였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로 이어져야 되겠지. 어떤 broken 시스템이냐? 자, 뒤에 보니까 우리 prevent a from ing 구조 이래야. 자, 요렇게. 동명사 관용 표현이지. 의미는, 자,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자, 우리가 요 prevent 자리에 쓸수 있는 단어가 많지. 자, keep도 가능하고,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굉장히 많아. 우리 discourage. 자, hinder, 뭐,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 있잖아? 이런 동사 나오고 약간 막답, 뭐, 저지하다. 이런 동사 뒤에 from ing 구절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이제 부선치 시스템이냐? Prevent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이 affording 하게 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 affording이라는 게 뭔가 부담하고 여유가 되고 감당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broken 시스템이지. 자, healthcare, 건강 관리를 in the first place. 애초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브로큰 시스템을 좀 해놨으면 이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환자만 치료를 해. 자, 두 번째 또 이제 어떤 영역이 들어가냐. They become lawyers. 그들은 변호사가 돼. 자, 후에서 가로 열게. Who defend clients. 자, 어떤 변호사냐면은, 자, 이런 의뢰인, 고객을 갖다가 이렇게 defend, 옹호하고 변호하느냐. 자, defend, 변호하는 거지. advocate하고 똑같지. 자, 자기 일이니까 잘하겠지, 그치? 이제 문제가 나있지. 자, 뭐 때문에 for violating이 나오는데, 자, 우리 violation이란 단어는 위반하다지, 위반하다. 자, 선생님 중요한 거. 자, 얘가 violence랑 다른 거. 자, 얘는 폭력이란 뜻이다. 얘는 폭력이고, violate이 돼야 이제 위반하는 건데, 고객을 갖다가 뭐 때문에 방어해주냐면은, 위반한 것 때문에, 자, outdated laws가 돼야지, 그치? 이제 구식의 오래된 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좀 봐봐. 오래된 법이 이제 이렇게 구식의 법을 위반해서 그 구식의 법을 위반하지 않게 바꿔놨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뒤에 보니까 without. 하지 않고, 자, trying to transform. 자, transform. 바꾸는 거잖아. 그 법. themselves. 강조야. 자, 법을 강조하는데 그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없이 그냥 그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변호인, 자, 변호만 해줄 뿐이야. 자, 세 번째. 그들은 또 누가 되냐? 선생님이 된대. 자, 어떤 선생님이냐? Who plan? 계획을 해. 자, 우리 engaging. 이게 돼야지. 매력적인 algebra. 자, 뭐야? 대수학. 자, 우리 대수학이 선생님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 매력적인 대수학 수업을 갖다가 계획을 해. 근데 문제가 뭐야? Orchestrating. 자, 의구심을 품지 않아요. 그랬는데, 자, 뒤에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whether 접속사 들어가 있다? 왜 들어가 있냐? 자, 이제 선생님 whether하고 if가 쓰이는 접속사, 어떨 때? 앞에 이제 불확실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 뭐, want to know, 알고 싶어. 요번에 우리 그 시험 범위에서 이 whether절이 많이 나오거든? 자, 알고 싶어. 자, 그 다음 don't know, 모르겠어. 자, want to see. 자, 우리 이때 see보다 아니지, 알고 싶어. Not sure. 확실하지가 않아. 자, wonder. 궁금해. Ask.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여기 question. 의구심을 품다라는 건 뒤에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래서 whether절 나와요. 대절 못 나와요. 자, whether. Algebra is what their students need to learn. 자, 이 대수학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는데. 아, sorry. 여기 if로 바꿀 수 있다. 자, what이나 있는 관계대명사. 자, 우리 여기 선생님 뒷절 묶어볼게. 뒤에 learn의 목적어가 없지. 불완전한 문장. 그들의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고서 그냥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lgebra 수학을 그냥 수업을 가르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세 문단 보면 여기 중간에 문단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간 영역이 나오잖아. 첫 번째 의사.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자, 그리고 선생님이 됐는데, 자, 그냥 자기 할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자, 어때? 우리 지금 보면, 뭔가 그렇게 브로큰 된 시스템이나 이런 개조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일만 그냥 굉장히, 그지, 잘해내는 그 얘기가 나와. 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볼게. 자, 올도절이 나와 있네, 그치? 자, 비록. 자, we rely on them.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은 하고는 있지만 그랬어. 그치? 그들이 가르치는 게, 자, 대부분의 프로디지즈야. 왜?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이 나왔는데, 자, 우리 keep 동사 중요하지. 오형식 구절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형용사를 취하는데, 분사 형용사 나와 있어. 그치? 자, 왜 세상이, 여기서 running 돌아가다야. smoothly하게 돌아가게 하겠어. 그치? 순조롭게 돌아가게 해서.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의사나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broken system 같은 거, 아니면은 뭐 outdated law 같은 거를 좀 바꿔주고. 그치? 이런 거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지만, 그들은 keep us, 자,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데 마찬가지야. 뒤에 to 부정사 못 나오고 분사 형용사. 여기서 러닝하고 앞에 나오는 러닝은 다르지. 얘는 이제 돌아가다고 여기서 달리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근데 굉장히 트레드밀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인데 비유적 표현이야. 다람쥐 쳇바퀴가 가리키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건 이런 것들이지, 그치?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뛰게 만드는 거야. 그치? 자, 기존에 이제 고쳐지지 않은 법이나 아니면은 브로큰 시스템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 위에서 우리가 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위로 이제 주제를 가볼게. 자, 대부분의 영재들은 do not grow, 자라나서. 자, into reformers, 개혁자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치? 이제 뭔가 개혁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야, 여기는 굉장히 좀 sarcastic하게 좀 비꼬는 표현들이 많이.